무슨 일인지 화길 씨가 빵집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가게 안을 몰래 염탐하는 화길 씨. 보안이 빵을 사러 온 것 같지 않은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 이 집에서 빵 사먹으려고? 네. 안 돼요, 안 돼. 이 집 유기농이니 뭐니하고 비싸게 팔면서 이거 봐요. 벌레 있는 빵을 판다니까요. 어? 정말이에요? 우리 손녀가 이 집 빵 먹고 탈라서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어, 이 집 빵 맛있었는데 다른 데 가야겠네. 놀랍게도 화길 씨는 이 빵집에서 벌레가 들어간 빵을 팔았다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이 집 빵 사먹으려고요? 안 돼요. 이 집이야 벌레 있는 빵 팔아요. 벌레. 그런데 그때 가게로 향하던 빵집 사장 지혜 씨가 이를 목격하고 맙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차린 지혜 씨. 저기요. 지금 남의 가게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혜 씨가 나타나자 곧바로 주행랑을 치는 화길 씨. 저기요! 보랍시오. 그새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거 어째 화길 씨의 행동이 영 수상한데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혜 씨가 남편을 보자 한숨부터 쉽니다. 어, 왔어?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왜 무슨 일인데?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아, 왜 또 그래?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혼이라니. 이게 누굽니까? 지혜 씨의 가게 앞에서 불매운동을 벌이던 화길 씨 아닌가요? 두 사람 대체 무슨 관계지요? 아까 어머님이 가게 앞에 와서 무슨 짓을 하셨는 줄 알아? 내가 벌레 들어간 빵을 판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이제 아주 시애미를 모함까지 하네. 창우야, 나 그런 적 없다. 어머니 맞잖아요. 아까 전 보자마자 도망가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오늘 빵집 근처에 간 적도 없어. 창우야, 진짜 나 간 적도 없어.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아, 당신도 지금 그만 좀 해. 엄마가 아니라잖아. 거짓말을 하고. 아, 답답해 진짜. 화길 씨는 대체 왜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며느리의 장사를 방해하려는 걸까요? 이 가족에게 펼쳐질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시어머니 화길 씨가 며느리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표정이 좀 좋지 않은데요?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엄마. 어머니, 오셨어요? 시집 왔으면 애부터 낳고 남편 뒷바라지 날 것이지. 무슨 빵집을 하겠다고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엄마. 좋은 날 왜 그래. 어머니, 저 애 낳고 살림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뭐라고? 손기한 집에 시집 왔으면 아들부터 낳는 게 도리야. 이게 뭐야? 아, 엄마, 일단 나가세요. 아무리 손이 귀한 집이라지만은 응원은 못해줄 망정 며느리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 씨,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속상하겠습니다. 보름 후, 장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지혜 씨에게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둘째 고모 손주는 벌써 걸어다닌다. 아, 뭐 어쩌라고. 친구 손주 돌잔치 왔다. 내 손주 돌잔치는 언제나 해보려나. 아, 미치네 진짜. 며느리가 아이부터 갖길 바란 화길 씨는 빵집 문을 닫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사먹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만행에 결국 지혜 씨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게 장사까지 방해를 하시냐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해.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니.
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고부 갈등도 이혼 사유 돼. 여보, 나 당신이랑 헤어질 마음 없어. 그럼 어머니 문제 해결해. 나 집에 안 들어가. 친정 가 있을게. 여보. 아, 내 말 좀 들어봐봐. 됐어. 급기야 별거를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린 지씨. 두 사람 이대로 괜찮을까요? 잠시 후 집안일로 속이 편하지 않았던 지혜씨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이 친구. 어, 왔어? 아, 왜 또 이렇게 심각하실까? 대학교 때 그렇게 잘 나가더니 맨날 이게 뭐야? 뭐가? 나 지금도 잘 나가. 아휴, 그놈의 결혼이 뭔지. 우리 지혜 다 망쳐놨네. 에휴, 그러게.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허, 혼석 씨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기웃네. 뭐야, 괜찮아. 혼석 씨, 설마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보름 후. 어머니, 정우 씨가 교통사고로 나서 좀 다쳤어요. 지금 제가 아는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박일 씨가 다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왜 이러고 있어? 정우야, 엄마를 안 진통제 맞고 잠들었어요. 그러게 너 눈에 집을 나가서니 우리 상관 너만 나러 가라 이렇게 된 거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담당이 차권석입니다. 지혜 대학 동기고요. 선생님, 우리 상우 괜찮은 거죠? 경미한 뇌진탕 증세가 있는데요.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상해 독자예요. 권석 씨가 의사였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 찾아 가방부터 챙기는 지혜 씨.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어딜 가니? 장사해야죠. 뭐? 남편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누워있는데 장사를 해? 제가 여기 있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 일을 해야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지혜 씨,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보다 일이 우선이라니요. 박일 씨는 며느리의 태도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어, 권석아. 지혜야, 괜찮아? 너 많이 놀랬지? 이거 먹고 긴장 좀 풀어. 고마워. 야, 너네 시어머니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말도 마. 나도 지옥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래, 곧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힘내. 뭐야, 왜 무게 잡고 그래? 하여튼 내일 수술이나 좀 잘 부탁해. 알겠어. 너 운전 괜찮겠어? 내가 집에 데려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지혜 씨를 무척이나 살뜰하게 챙기는 권석 씨. 아무리 대학 동창 사이라지만 이거 뭔가 불안한데요. 그런데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혜 씨가 다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쇼크가 왔대. 우리 참은 이대로 못 결혼하면 어떡하니? 그럴 리가 없어요. 여보! 제가 좀 알아보고 올게요. 교통사고 수술을 받은 창우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 의사인 권석 씨를 찾아간 지혜 씨. 그런데 진료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갑자기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급하게 휴가 내셨어요.
휴가요? 갑작스럽게 휴가를 낸 권석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차원서. 시험지. 야, 우리 남편 왜 저렇게 된 거야? 시야, 나 그러니까 그게 나를 너를 위해서 그게 그러니까. 권석 씨의 해명에 정확을 금치 못하는 지 씨. 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걸까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제시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 그리고 담당 의사의 수상한 태도.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석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장우 씨가 의식을 되찾은 건데요. 그런데 다리가 왜 이러지? 창우야, 그게 아니야. 아니, 내가 왜 못 걸어? 내가 왜 못 걸어? 안타깝게도 창우 씨는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창우 씨. 가족들의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달 후 박일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꼭대기 다니는. 내가 그 빵집인지 뭔지 그냥 가서 불을 확 질러버렸군. 엄마, 무슨 소리를 또 그렇게 해. 지혜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데.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아내를 걱정하는 장우 씨. 때마침 지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여보, 잘 지냈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대더니. 넌 근데 간병하러 오는 애가 옷차림이 그게 뭐냐? 간병하러 온 거 아니에요. 가게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예요. 넌 어떻게 남편이... 엄마, 그만 좀 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런데 누군가 창우 씨 가족을 은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장우 씨 가족의 동태를 살피는 남자. 대체 그는 누굴까요? 다음 날 지혜 씨의 가게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병원에 계시죠? 네. 박태민이라고 합니다. 지혜 씨는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병원에서 지혜 씨를 쭉 지켜봤습니다. 네? 저 할 말이 있는데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지혜 씨를 쭉 지켜봤다며 꽃다발을 사들고 찾아온 남자. 그런데 쟤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 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고지혜 씨. 아,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그 남편분이 입원 중이시죠? 병원에서 뵀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잠깐 들어오세요. 병원에서 지혜 씨를 봤다며 또 다른 남자가 지혜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또 누굴까요? 잠시 후 남자를 배웅하는 지혜 씨. 조심히 가세요. 지혜 씨,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박일 씨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 저 남자 누구야? 고세 집에 딴 남자를 들여?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 아, 정수기가 고장나서 고치러 왔어요. 정수기? 네. 아, 제가 미쳤다고 딴 남자를 만나겠어요? 정말이야? 들어가세요. 허허, 거짓말을 하다니요. 지혜 씨, 이거 뭔가 수상한데요.
의문의 남자들은 대체 왜 지혜 씨를 찾아왔던 걸까요? 수술 후 상태가 더욱 악화된 씨는 세 차례의 수술을 더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차도는 없었습니다. 결국 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아내 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었던 씨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화길 씨가 다급히 아들 장훈 씨를 찾았습니다. 장훈아. 이거다! 이놈아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놈아! 가족한테 힘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네가 왜 죽어? 억울하게 네가 왜 죽어? 이거 봐라,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좀 봐, 이거 좀 보라고. 어머니가 건넨 서류를 보고 정확을 검치 못하는 장우 씨. 어머니가 가져온 서류는 대체 뭘까요? 지혜야. 어? 여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뭔데 이게? 아니, 당신이 이걸 어떻게... 내가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 아니, 장훈 씨의 장애가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고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수술 후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고지혜는 담당 의사인 차권석을 찾아갔었죠.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야, 너 왜 이래? 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분명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권석아, 너? 지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낼 수 있어. 어? 내가 무조건 살려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놀랍게도 장훈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진 건 담당 의사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살려내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었던 고지혜. 하지만 장훈 씨가 끝내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얻게 되자 차권석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했습니다. 사무장 박태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사고라는 게 병원 측 과실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소송해봤자 시간만 끌다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끝납니다. 그 차 원장님께서 친분도 있고 하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 위자료 1억으로 좋게 합의 보시죠. 병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자 고지혜는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그녀는 엄청난 빚더미를 떠안고 있었는데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매달 적자를 면치 못했던 고지혜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어렵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미안해. 결국 고지혜는 가족들 몰래 의료사고를 눈감아주고 병원 측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마는데요. 고지혜가 병원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시어머니가 목격하고 만 것이죠. 무슨 문제 누구지? 나 찍는데? 아, 집에 왔던 사람? 그럼 저 서류는 또 뭐야? 병원 측은 병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 민원 제기, 집회 시위 등을 포기하면 위자료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왔고 아내는 남편 모르게 합의를 했습니다. 퇴원을 한 뒤 뒤늦게 합의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병원이 의료사고를 저지르고 자신 몰래 아내를 꼬드겼다며 분노했는데요. 결국 남편은 병원을 상대로 아내가 한 합의는 무효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합법적으로 남편을 대리하지 않았고
합의서에 찍힌 남편의 도장은 아내가 몰래 가져가 찍은 것으로 판단해 병원인 남편에게 5억 8,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병원 말만 믿는 게 아니었는데 난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